정말 평생 쓰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걸 보자마자 진짜 유레카를 외쳤을 만큼 정말 효과가 엄청 엄청 좋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 물건이야 하고 예쁘게 딱 가려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작업실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다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게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요 공간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최근에 저의 삶의 질을 이렇게 확 향상시켜준 뷰티 제품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그 외에 삶의 질 향상템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격대도 저렴한 것부터 높은 것까지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꿀템이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따단! 이거는 덴탈픽의 아쿠아픽인데요. 아쿠아픽? 아쿠아플로?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쿠아픽이라고 할게요. 저한테 가장 익숙한 명칭이라. 저는 이 아쿠아픽을 작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집집에서는 이렇게 휴대용이 아닌 이모하나 큰 아쿠아픽을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작업실에서 그거를 가져다 두고 쓰기에는 또 집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덴탈픽이라는 브랜드의 아쿠아픽인데 아무튼 이 휴대용 아쿠아픽은 여기 수저통이 한 8온즈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득 채워서 하면은 가끔은 한 번 반 채울 때도 있고 그냥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때는 이 한 통으로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 우선 이거의 가장 좋은 점은 말 그대로 휴대용이기 때문에 원래 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노즐이 길게 연결되어 있고 뭐 코드 꽂아야 되고 이래서 좀 한마디로 거추장스럽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 닦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약간 그립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 아쿠아픽은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에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찝찝해. 집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게 전원 버튼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노멀 소프트 마사지라고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저도 집에 있는 거 썼을 때 1단계부터 4단계의 그 세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4단계에다가 저 잇몸에 피가 엄청나고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세기를 올려갔는데 이제는 3단계는 정말 거뜬하게 하고요. 4단계는 아직 조금 아파서 그렇게 오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3단계 정도 하고 있는데 얘를 하고 나서 양치를 하잖아요. 진짜 너무 개운해요. 보통 우리들 이 닦고 나면 항상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뭐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싶었는데 진짜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빨 사이가 엄청 뽀득뽀득거리고 되게 깨끗하고 막 시원하고 청량감 들고 이렇게 혀로 이를 싹 훑잖아요. 그러면 엄청 뽀득거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아쿠아픽은 정말 평생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요거 첫 번째 아이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짜잔! 제 인스타 스토리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 올렸던 집 꾸미는 브이로그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자주에서 구매한 변기 클리너예요. 근데 보면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있죠. 요 스위치를 톡 밀어주면 이 세정제가 묻어있는 이 일회용 수세미라 해야 되나? 솜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친구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밀어서 넣으면 딱 들어가고. 저는 이걸 보자마자 진짜 유레카를 외쳤을 만큼 사실 변기 솔로 이렇게 변기 청소하는 거 뭐 거기까진 좋다고 쳐요. 근데 그 솔을 또 어떻게 청소를 하는 약간 좀 찝찝하고 더럽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거를 추천을 받았는데 정말 신세계. 세정제도 따로 없이 여기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변기물에 살짝 젖혀서 이렇게 닦아주고 구석구석 그다음에 이 버튼 눌러서 변기 물에 같이 쏙 하고 내려 보내주면은 그냥 끝나요. 그리고 이 본체만 대충 물로 닦아주면 끝! 너무 간편해요.
그리고 이 리필은 따로 자주해서 팔거든요. 당연히 플라스틱 변기소는 얼마 안 할 테니까 이 리필을 계속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땐 당연히 이게 더 비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훨씬 100배, 1000배 위생적이고 더 편하고 깔끔하고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매했던 제품 중에 이건 진짜 잘 산 템이라고 스스로 되게 만족했던 그런 구매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 이거 들면서 자꾸 얘기가 되게 이상하네. 아무튼 자주의 변기 클리너였고요. 다음은 따라란 짠!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테라건이에요. 아, 사실 테라건이 가격이 굉장히 세요. 60만원대인가 그랬는데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제 삶의 질을 업시켜준 템이라서 이걸 도저히 빼고 영상을 찍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보통 이 안에 넣어서 보관하지는 않고 따로 충전해두는 그 뭐라고 하지 거치대가 있는데 그거는 갖고 오지 않았고요. 사실 이 테라건이 마사지건의 약간 원조격으로 처음에 탁 붐을 일으켰잖아요. 사실 근데 단점이 좀 너무 뚜렷해가지고 제가 100% 이건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아이템이에요. 제가 미리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템들은 사실 가격도 가격이고 다 정말 찐 추천 이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얘는 진짜 나는 마사지로 몸을 안 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정말 나는 절실해.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가 우선 1번 제일 큰 단점은 진짜 무거워요. 제가 정확한 키로수는 밑에다가 적어둘게요, 한번. 사실 저는 목이랑 어깨가 너무너무 안 좋고 자세도 안 좋고 스트레치 솔직히 잘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할 때도 맨날 이렇게 웅크려서 하기 때문에 이 뒷목이랑 여기 어깨, 이 날개축지 여기가 진짜 많이 뭉쳐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아파서 막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밑에 이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세기 조절은 딱 두 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한 번 더 누르는 건데 또 여기서 두 번째 단점 진짜 진짜 시끄러워요. 첫 번째 세기 말고 두 번째 세기 눌러잖아요. 다 하고 나면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제가 원래 시끄러운 그런 소음들은 다 볼륨 조절을 해서 편집하는데 제가 이거 생 100% 실제의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혹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음소거를 하거나 빨리 볼륨을 낮춰주세요. 그럼 틉니다. 이게 2단계, 제일 센 거. 이게 1단계. 들으셨어요? 이게 진짜 많이 흔들리면서 사실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때 아니면 여기를 잡고 해줄 때 이 손의 진동이 다 느껴져서 다 하고 나면 손이 약간 저릿저릿 찌릿찌릿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정말 효과가 엄청 엄청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손으로 하는 마사지 받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안마의자가 집에 없어서 안마의자의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두세 번 안마의자를 경험해 봤을 때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원하는 세기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동작으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머신건이 훨씬 더 아픈 부위를 마사지해 주기에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안마의자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풀어주니까 되게 더 릴렉싱 되고 더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이라면 얘는 릴렉싱 되고 힐링은 1도 없어요. 얘는 진짜 나 약간 졸진다 느낌으로 막 이렇게 비벼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해서 다음날 이렇게 막 어깨가 너무 막 개운해요. 특히 얘로 큰 부위, 사실 얘는 봤듯이 되게 자극도 있고 진동이 세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연약한 부위, 얼굴 가까이나 그리고 뭐 심장 가까이 뭐 어디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부분, 엉덩이 그 양 옆에 여기 해주면 진짜 시원하고요. 허벅지 이런 데 좀 진짜 시원하고 종아리, 여기 등 이런 데 해주면 효과가 직박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마사지건 여러 개 한번 사용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하나 빠졌다. 그리고 여기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의 팁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가장 큰 아이. 좀 더 큰 근육을 약간 우두두두둑 해줄 때.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애들은 약간 발 있죠? 발 사이사이 여기 발바닥 그런데 해줬을 때 진짜 시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어떤 마사지를 해주고 싶냐에 따라서 팁을 바꿔 낄 수도 있어서 그것도 좋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여기 가운데를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꽉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그러면 뭐 내가 팔을 뒤집었을 때 이 각도가 별로 이렇게 힘들다 할 때는 얘를 더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아래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유자재로 뭔가 내 몸에 꼭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따단! 이 물티슈 같이 생긴 아이는 더툴랩에 나온 데일리 브러쉬 클렌징 티슈예요. 얘는 하나에 20장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사실 저 같은 귀차니즘들에게 정말 정말 강추하는 템이에요. 한번 메이크업을 풀 메이크업을 하면 뭐 블러셔 브러쉬 하나, 뭐 하이라이터 브러쉬 둘, 쉐이딩 브러쉬, 그다음 뭐 아이섀도우 브러쉬 뭐 한 서너 개? 한 7, 8가지에 그리고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또 브러쉬로 바를 때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까지 꽤 많은 개수의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 귀차니즘 쩔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잘 세정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다행인 건 저는 브러쉬가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쓴 거를 한쪽으로 다 몰아요. 그다음에 새 거 쓰고 새 거 쓰고 새 거 쓰고 하고 내가 다 쓴 게 이렇게 뭐 몇십 개 쌓였을 때 몇 개월에 한 번 날 잡고 진짜 막 한 시간에 걸쳐서 막 다 빨고 이래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그 과정이 귀찮은데도 맨날 맨날 빨고 뭐 하고 하는 게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 더툴랩의 브러쉬 클렌징 티슈인데요.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물티슈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얘에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닦으면 세정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렇다고 얘가 막 물기가 축축한 티슈가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닦기 때문에 왜 우리가 브러쉬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세척을 할 때는 하루나 이틀 꼬박 이렇게 말려야지 얘가 다 마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에다가 표면을 슉슉슉슉 긁으면 되니까 그냥 바로 다음날 또 같은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만나서 좀 더 브러쉬를 자주 세척을 하니까 제 피부의 질도 향상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몇 개월 한 번 걸쳐서 이렇게 한 시간씩 닦게 되면 맨날 현타거든요. 나 왜 또 이 짓을 하고 있지? 빨리빨리 닦아둘 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메이크업 브러쉬를 관리할 수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꼭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얘는 렌즈 클리너인데요. 비포 핸드라는 브랜드의 멀티 렌즈 클리닝 와이프라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회용 알코올 솜 있죠? 그거랑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인스타 스토리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일회용 와이프치고는 진짜 진짜 귀여워요. 우선 패키지가. 아 그리고 아까 말했지 얘는 뭐 손을 닦거나 그런 용도보다는 렌즈 같은 뭐 핸드폰 액정, 모니터, 아이패드, 안경, 선글라스 이런 거를 닦는 용도로 나온지라 사용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일회용 알코올 솜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는 게 사용감이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알코올 솜으로 막 닦은 다음에 다시 핸드폰 뭐 카톡이나 전화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아직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티슈로 두 번 닦아주거든요. 근데 얘는 화면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물기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막 만져도 제 손에 묻는 그 물기가 1도 없는 아주 드라이한 일회용 와이프예요. 제가 일부러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면은 손자국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싹싹싹싹 닦아주고 지금 닦는데 물기 한 개도 없는 거 보여요? 대신 엄청 깔끔하게 닦이는 거. 대박이죠? 물기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남아요. 방금 닦았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얘는 특징이 진짜 진짜 빨리 종이장처럼 이렇게 말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기가 하나도 안 남게 되게 빨리 그 알콜, 그 세정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서 닦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딱 열자마자 바로 닦고 싶어가지고 닦아야지 아니면 알콜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콜 솜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있어요. 얘가 한 통에 80개가 들어있는데 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패키지도 예쁘고 정말 잘 닦이고 그리고 살짝 은은하게 페퍼민트 향도 나거든요. 막 알코올이 코를 빡 찌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서 혹시나 이런 게 니즈가 맞는 분들이라면 이거 제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짜잔! 이 비판텐 연고인데요. 제가 이걸 너무 영업하고 싶었는데 뭐 메이크업 영상에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하다가 정말 오늘 딱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왔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 끝에 애기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다른 비판텐 연고는 모르겠는데 비판텐 중에 꼭 이 아기 그림이 들어간 거를 사야 저랑 같은 연고를 사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급 완성 피부염, 찐 상처 기저귀 발진, 무첨가 스테로이드 항생제 방부제 색소 향료, 스테로이드 프리라고 써 있어요. 뭔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을 것 같고 엄청 순할 것 같고 근데 여기 애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원래 애기들이 먹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을 만큼 순한 연고라서 애기들한테 되게 많이 쓰는 연고래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거를 저희 언니 때문에 알게 됐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한 두 달 전쯤에 제가 약간 민망한데 한창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그 약간 엉덩이 위쪽에 땀띠가 난 거예요. 약간 그 등허리와 엉덩이 요 사이? 여기에 등 쪽에 하도 이게 뭔가 의자에 많이 기대고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 등허리 밑부분에 땀띠가 쫙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언니가 이거 한번 써보라고 되게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저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땀띠가 잘 안 없어지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더니 땀띠가 1도 없이 빡 다 사라진 거예요. 원래 땀띠는 며칠씩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땀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언니 이거 뭐냐고 나 이거 발랐더니 다음날 땀띠 다 사라졌다 했더니 언니가 아 이게 좋다더니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워낙에 뭔가 하루 만에 싹낳게 해준다 그런 화장품이나 약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던지라 약간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엔 어딜 바르게 됐냐면요. 제가 여기 밑에 되게 이상하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눈 밑에 알러지성으로 뭔가 모기도 아닌 것이 아무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거예요. 저 약간 소름 끼칠 정도 뭐 이런 게 내 눈 밑에 왜 나지? 했는데 아 한번 이거 더 써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딱 바르고 잤거든요. 다음날 또 말끔하게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물건이야 하고 저는 얘를 진짜 맹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나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나처럼 뭐 땀띠나 그리고 알러지성 아니면 잠깐 뭐 훅 올라왔다가 꺼지는 그런 알러지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이 비판텐 연고 애기 그림 그려져 있는 이 버전 한 번만 사용을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언니가 말하기를 구매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다고 했어요. 그냥 막 아무 때서나 이렇게 파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약국이든 인터넷이든 잘 찾아보시고 꼭 요거 애기 그림 있는 요 버전 기억하세요. 아무튼 비판텐 짱! 다음은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패션 아이템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정말 주구장창 썼던 MLB 모자인데요. 이 모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써봤던 그 수많은 모자 중에 가장 두상에 착 감기는 예쁜 핏의 모자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봐도 옆모습부터 해서 여기 앞모습? 정말 두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붙한 느낌 아니에요? 나만 날 수 있는 느낌이라서 영상으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이 뭔가 이렇게 썼을 때 모자가 붕 떴다는 느낌 없이 뭔가 내 머리를 360도 다 이렇게 싹 잘 잡아주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자 디자인이거든요. 아마 이게 더 밝아서 그 주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이런 데 있죠? 이런데 주름지거나 약간 공간이 남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모자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광대가 있고 하관이 약간 뾰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광대를 가려주지 않으면 너무 얼굴이 막 이렇게 뾰족해 보이는? 세모 같아 보이는? 그렇게 약간 날카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광대를 살짝 옆에서 눌러주는 디자인의 모자를 좋아하는데 그 MLB가 너무 이렇게 푹 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기가 너무 얕지도 않아서 약간 이렇게 붕뜬 느낌도 아닌 여기를 정말 예쁘게 딱 가려줘서 제가 써본 그 수많은 캡 모자 중에 정말 이 MLB 디자인이 가장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자라는 거는 너무 취향을 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두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한국인의 두상에 다 잘 맞습니다 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캡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특별한 디자인이 아닌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캡 모자의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볼캡 라인 이거 구매하시면 아마 되게 예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색상도 다양하니까 한번 웹사이트 가서나 매장 가서 이 볼캡 구경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 MLB 모자가 저랑 너무너무너무 잘 맞아서 아마 앞으로도 몇 개 더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아무튼 MLB 추천! 방금 보여드렸던 MLB가 정말 휘뚜루마뚜루 막 쓰고 다니기 편한 모자라고 치면 이거 아비모아의 이 트레이닝 팬츠는 집에서 일상복, 생활복으로 편하게 입고 있기 휘뚜루마뚜루 막 입기 너무너무너무너무 편하고 예쁜 그런 트레이닝복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검정색 후들후들한 이렇게 휘달리는 이런 재질의 얇은 추리닝 바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리닝 바지같이 내가 매일매일 자주 입는 생활복 아니면 내가 정말 매일 빠는 운동복 같은 것들에 돈을 오히려 좀 더 투자를 하자 주의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옷 같은 거는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막 입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거는 가끔 입는 거니까 돈을 막 굳이 엄청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판데 이런 트레이닝 팬츠같이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입는 애들은 자주 빨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입기 때문에 질이 너무 안 좋으면 오히려 빨리 닳아버리게 저는 더 아깝거든요. 그래서 재질도 조금 단단하고 아무리 빨아도 별로 변함이 없고 그리고 보풀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올이 잘 풀리는 재질이라던가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이 아비모아 요 트레이닝 팬츠가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뭐 산 지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지금 10번은 넘게 빨아봤거든요. 근데 전혀 뭐 해지는 거 없고 그리고 입었을 때 우선 되게 편해요. 이게 뭐 절대 딱 달라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배기도 아닌 정말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 기준의 생활 팬츠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편하고 그리고 뭐 라인도 깔끔하고 예쁘고 그냥 이래저래 재질도 괜찮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아이템 리뷰 영상이 다 끝났는데요. 진짜 제가 보여드린 거 다 정말 핵핵 꿀 찐템들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제품들이 있었다면은 캡처 딱딱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정말 다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